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을 만들었는데요. 자,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앞으로 충남 동민의 행복한 삶 기업의 유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도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 성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게 한 1년 전에 제가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하고 제가 처음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시죠? 예, 예, 아주 좋네요.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실천의정, 행복의정의회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의정 비전을 거기에 하게 된 거는 뭐든지 소통을 해야만이 도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통하려면은 현장에 찾아가서 지역 주민 도민들하고 만나서 그 민원을 실천하게 되면은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향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의정. 의장님 이제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싸서 지역 간에 막 과열 경쟁 우려도 있더라고요.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책하고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혁신도시 지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도민이 우리 110만 이상이 서명을 해서 정말 어렵게 일어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지역이 기관이 가야 파급 효과가 클지 15개 시군에서 합의가 일어날 때만이 공공기관이 유치가 당위성을 좀 주장하고 싶은데 경쟁의 그 합의점을 이루는 역할을 우리 충남 도의에서 좀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어쨌든 우리 충남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도? 그러면요. 네. 도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회가 좀 챙기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 1차, 2차 우리 도에서 뭐 예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도민 살림 그 대토론회를 좀 한번 준비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도민의 뭐를 요구하는 게 뭐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는 도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 중부권 동서철도 13군 지자체인가 12군데인가요? 예, 예. 이게 시지부지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전국의장단 협의회에 우리 중부 철도망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충청북도하고 경북하고 같이 정식으로 제안해서 건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아쉽게 했는데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꼭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약사항으로 이제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조례사후 입법 평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향후 계획과 이제 경과 과정이 현재는 그 조례가 있지만 그 사후 평가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뭔가 도민들한테 실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조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5개 조례를 평가해서 지금 이제 두 개는 조례를 개정을 했고 나머지 조례도 지금 개정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188개의 조례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가 조례 사후평가 제도를 잘한다 해서 우리의 그 안이 모범안이 돼서 그 학회 가서 우리가 또 발표하기로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단체제는 세종, 경북, 대구 광역단체하고 또 일반 기초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좀 오고 있어요. 의회 민원은
행정에 가서 안 되는 거 가지고 오는 게 그렇죠. 도의 민원이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제 광역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장을 직접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지역의 민원 담당소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민원을 우리 도의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는데 건수로 봤을 때는 한 342건인가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이제 법률이란 그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얘기지만 자꾸 부딪히면은 개선안을 찾아보더라고요. 부딪히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은 이루어져요. 공무원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의를 갖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접촉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안 되면 전국 의장님을 찾으십시오. 의장님 지역구가 당진이더라고요. 예. 당진에 관련돼서 우리 의장님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또는 요즘 뭐 당진군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줄 게 있으면.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60기가 있거든요. 60 중에 30기가 이 충남에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당진이 최고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우리 산업적으로 우리가 기여도가 높지만 우리 도민들이 환경이라든지 건강권은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우리 당진 평택간 관할권이 그런 바람에 당진 항해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매립한 땅이면 충청도인데 어떻게 경기도가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국가산업계 일반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뭔가 우리 당진 항해 중장기 발전의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도민 전체가 발의를해서 조례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충남 농어민 수당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도민 발의를해서 80만 원씩 우리가 16만 5천 명 그러니까 1,320억을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우리 한번 자랑스럽게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진짜 요즘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방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충남 도의회도 우리 도민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소통하면서 도민 입당의 대의기관으로서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그 접종센터에서 수고하신 의료진이라든지 그 봉사자들 여러분들 진심을 노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예산에 관계된 거라든지 제대로 지원할 거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